형님, 이게 풀렸어, 형님. 와, 딱 들춰맸는데 머리 부분 그게 방충망 저희 옷 그 위에 상이었는데 머리 부분으로 다 빠져나온 거예요. 근데 형님은 이제 다 대신 결국 나가셨고 이걸 담아가는 가야겠고 그래서 다시 그걸 묶기 시작했죠. 쪼여서 묶고 있는데 그때부터 느껴지는 거예요. 몸이 서 있으니까 와 타타타타 하고 있구나. 근데 이게 너무 괴로워. 들어가는데 코코넛 땄어? 네, 코코넛 한 8개 정도. 오. 그렇게 빨리 땄었나? 오. 오, 수고했어. 대박, 대박. 너 얼굴 왜 그래? 그냥 멀리서도 보는 거야. 어? 어떤 거야? 오, 수고했어. 오, 수고했어. 대박, 대박. 너 얼굴 왜 그래? 그냥 멀리서도 보는 거야. 야, 너무 많이 봤어. 너 얼굴 무슨 일이야? 너무 심하다. 두려웠어요. 이 섭이 너무 두렵고. 권투 12라운드를 다 마치고 온 권투 선수처럼 온몸이 물린 거야. 정말 벌에 물린 것처럼 공포심이 들었어. 모기에 대해서. 야, 막다 죽는 거 진짜 웃겼다. 야, 너무 많이 물렸어. 너 얼굴 무슨 일이야? 심하다. 진짜. 너무 많이 물렸어. 와. 여기 와 봐요. 어떻게 죽은 거야? 죽인 모습 우리. 네. 아이고. 이거 너무 심하게 보고 이거 우리 야, 이거는 위에 잠깐 좀 보세요. 괜찮을까? 이거 썼는데도 이걸 썼는데도 이걸 다 뚫고 들어온 거야. 아 이거 등이랑 아 이거 진짜 심하다. 이거는 아니 팔이 장난 아니야. 팔이 이 옷에 너무 심해. 아 저쪽 와 어떡해. 이거 봐요. 아 이게 팔 팔이 장난 아닌데 이쪽 팔이 어떡하지. 저쪽 와 어떡해. 이거 봐요. 아 이게 팔 형님도 장난 아닐 텐데. 이거 벗어 봐봐. 아니 얘는 조심해. 지금 봐봐. 무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부은 거예요 지금. 너도 완전 두드러기 수준인 거. 저는 괜찮아요. 이거 버릇 때 이거 버릇 안 돼. 자기 이거 어디지? 형 우산 잠깐 아니 그걸 발라지 말고 이거 발라줘. 이거 아니야. 복싱 선수들이 이런 기분인 것 같아. 이렇게 뻑뻑하지? 둘이 안 타지. 이게 다 뜬 거야. 와 이게 가만 있어봐. 좀만 있어봐. 바람 부는 데 있어. 바람 부는 데. 보는 사람마저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종혁군의 괴로움. 벨리즈의 올해 여름 갑자기 증가한 모기 때는 뉴스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이상 현상이라는데 이건 역시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. 이 모기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융단 폭격 맞는 느낌이에요. 제가 영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살촉이
10만 대군이 쏜 화살표기 몇만 개가 팍 한 번에 뜨잖아요. 그 모습만 보이지 않을까.